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엔 큰 가치를 품은 소중한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만의 기술과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모두를 위한 생각, 그리고 도전과 열정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봅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사회적 기업에도 부는 새로운 도전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원래 아웃소싱, 그 경비, 청소, 방역, 또 인력 파견 그런 일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드론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좀 같이 동참하고서 해서 드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역협회에서 마침 그 드론을 통해서 방제를 한다 이런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드론으로 뭐 방제를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드론을 파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표 기술 드론. 드론은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4년간 드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술로 지자체는 물론 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은 노갑수 대표. 노갑수 대표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드론이란 새로운 기술의 매력을 느껴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봐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하다 보니까 그냥 바쁘게 지내는 거죠. 드론의 종류도 여러 가지. 농촌의 병충해 예방을 위한 드론. 우리 생활 전반 방역을 담당하는 드론 등 드론의 역할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드론은 그게 다 폰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이걸 이제 뭡니까 그 드론 그 약통을 큰 걸 뭐 그냥 운반해서 호수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전 근대적이죠. 근데 이거는 이게 올라가면은 한 3분에서 15분 떠요. 이게. 그런데 3,000평 합니다. 3,000평. 3,000평이면 1헥타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곳에서는 드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술뿐 아니라 직접 드론을 제작해 생산해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야심작입니다. 아, 여기는 직접 만드신? 네,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만드는 거죠, 지금. 드론은 키로수에 따라서 그 용량을 얼마나 실으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론의 가장 핵심은 배터리. 지금 전 세계가 배터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그 날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드론의 핵심 기술은 바로 하늘 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양의 일을 소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노갑수 대표는 이러한 드론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과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용 드론을 하는데 여기다 이게 이제 쏘는 거 하고 뭐 하려면 여기 또 굉장히 많은 걸 부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야 저 소화액 있잖아. 소화액 뿌리는 거. 액 뿌리는 거. 그걸 또 여기다 부착해야 돼. 이게. 그것도 킬로그램이 꽤 나가더라고. 요즘 드론 시장은 최대의 성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비대면 방역이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드론은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소독 방역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저런 기업이나 회사 이런 데서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방제를 하고 다닙니다. 예, 코로나 전국에 저희들 이제 방역 관련해서는 그 매출이 좀 더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상승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국민 일상에 이 좀 그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에요. 저희 매출보다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 드론은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기체를 제자리에 멈춰 있도록 하는 것을 호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버링은 모든 비행의 기초이면서 가장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수평이라든가 이 각도, 위치를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아직은 이제 각도나 위치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 그냥 하기 전 조립 단계입니다. 조립하고 나서 이제 수평 상태 잡고 그다음에 저 정확한 위치 몇 센치가 들어가고 몇 센치가 나와야 하는가 그걸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드론의 다양한 기술 가운데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소독제를 싣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드론은 일반 드론과 달리 그 방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 약통 약재가 담아지는 거라서 그걸 펌프 기능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펌프까지 작동되고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자동으로 앞으로 뒤에까지 이제 자동으로 기능도 있고요. 드론에 들어가는 마지막 부품까지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드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직접 제작한 드론을 시험 비행해보는 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오늘의 비행이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망경강 일원에 저희가 이제 그쪽 잔디밭이나 그 주변에 이제 아마 봐도 풀 주변에 이제 그 병해충이 많기 때문에 그 방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방제도 할 겸 그다음에 저희가 좀 조립하고 설계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또 같이 경험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최고 좋은 날씨네요. 네. 그동안에 계속 비가 왔었는데 글쎄요. 오늘은 참 너무 날씨가 좋아서 우리 시험 비행 하는 것도 좋고 간단한 또 우리 방제하는 것도 아무 방역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범 비행 장소는 바로 전주시의 젖줄인 천변인데요. 드론 비행 전 안전장비 장착은 필수. 드론에 본래 우리 이제 조종사 자격증 딸 때도 이거 기본입니다. 항상 날릴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이바나 꼭 기본으로 써야 됩니다. 행여나 다칠까 드론을 아주 조심조심 옮기는 직원들. 비행하기 좋은 곳으로 드론을 이동시킵니다. 오늘 비행할 드론은 방역을 전문으로 한 방역 드론인데요. 25에서 36kg의 무게를 감당하는 최신형 방역 드론입니다. 지금 이건 지금 시험하는 거는요. 호버링 세워놨잖아요. 세워놓은 것은 기체가 운전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작을 보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원하는 높이와 위치에서 방역할 곳을 탐색하는 드론. 시험 비행 반은 성공한 것 같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약재를 넣고 우리가 여기 방역을 하러 왔으니까 방역을 한번 약재 그대로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전에 돌입할 시간. 방역 드론에 소독약을 붓고 소독약이 잘 뿌려지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이제 준비 완료. 천변 곳곳을 방역하기 위해 드론이 출발합니다. 사람 수십 명의 몫을 한 번에 해내는 똑똑한 방역 드론.
때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이나 방역시설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고마운 기기인데요. 예, 오늘 뭐 드론 하나 제작해서 와서 해보니까 아주 뭐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우리 저 방역하는 것도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잘해서 정말 다행이고 좋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현재는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저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뭐 별 문제는 없어야겠지만은 이제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더 꼼꼼히 더 신경 써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또 이제 개발적으로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직원들. 오늘 비행에 만족한 듯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인데요. 혼자 스킨이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한번 좀 뭐 잘못돼갖고 그냥 오늘도 은근히 걱정했거든 가기 전에는. 근데 아주 너무 그냥 잘 돼버려갖고 또 그리고 그쪽에 또 방역도 좀 간단히 한 것이 아주 너무 좋았고. 방역 드론에 이어 요즘은 실시간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촬영용 드론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한 명 이거 카메라만 하고 카메라 위치 조정하는 거고 한 명은 이제 드론 방향만 딱 해가지고 네. 드론만 조정하고 촬영용 드론은 도로 위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늘 위에서 영상으로 담아 길 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드론입니다. 저희들 좀 해보니까 꼭 단속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딱지 뛴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드론을 날려서 단속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자동적으로 서행을 하고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갓길이라든가 서로 차선 위반을 안는다는 그 취지가 있는 것을. 촬영용 드론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현장이나 고지대에서 큰 역할을 해내는데요. 뭐 사용 안 된 곳이 없다고 보면 되죠. 뭐 미약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조난당하는 데도 문제가 되는 데도 찾고 이제 산속에서 있을 때 많이 뭐 해양에서도 이제 해양에서도 이제 혼자 떠나러 갔다 하면 사람이 찾는 곳도 있지만은 그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드론이랑 쭉 어디 이 지점을 가서 어디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섬에 또 누가 있다는가 알 수도 있고 용도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대표에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기술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드론을 생산해내는 것인데요. 사실은 드론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계속 어떻게 보면 드론이 중국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격은 코스트가 비싸서 그동안에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은 조금 어떻게든 이 내려서라도 이것을 국산화하자. 근데 국산화는 사실은 뭐 핵심 부품까지는 좀 어렵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드론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뭐냐면 카본입니다. 카본. 근데 이 카본은 얼마든지 우리 여기 저 전라북도가 또 탄소의 메카예요. 그래서 이 카본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산화해서 우리가 정말 드론도 국산화. 메이드 인 코리아 타이틀을 붙이고 외국에 나가면 훨씬 더 훌륭한 어떤 그 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노갑수 대표의 희망을 담은 드론. 중국 제품에 밀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드론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만의 기술을 담은 드론이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날아오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향긋한 오미자 향이 가득한 전북 원장한 마을. 이곳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매운맛. 다섯 가지 맛을 그대로 담은 오미자를 생산하는 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2014년도에 한놀이 정목반이라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말에
청정 장수 오미자 영농 조합을 설립을 해서 조합원 177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 주민들하고도 함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은 오미자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달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9월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뭐 장마철에 해가지고 조금 상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괜찮게 됐습니다. 오미자 나무는 습기가 적당하고 비옥한 골짜기에 무리를 지어 분포하는데요. 원장한 마을의 오미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미자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발이 높고 이 지형이 분지형으로 돼가지고 오미자 재배 적지이기 때문에 오미자의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비해서 오미자가 품질이 좋고 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매년 늘어나가는 편입니다.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박힌 빨간 열매가 정말 탐스럽죠. 오미자 수확철인 9월이 되면 빨간색 오미자가 그 향과 맛을 내뿜습니다. 조심스럽게 따야 이제 송이에서 알알도 이제 안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 하려면 송이 하려면 이제 살살 꽃질을 잡고 따 오미자를 잡고 따면 또 물른 것은 깨질 수도 있고 알알도 떨어지고 하니까 꼭지를 잡고 따줘야 좋죠. 사실 농민들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판로 개척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오미자는 수익을 창출하기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개인 판매를 했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조금 애로심이 많았죠. 애로가. 개인이 일일이 따가지고 이거 개인 판매를 해야 된 게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오미자 조합을 하니까 판로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조합해서 많이 농가를 생각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온 게 조합은 있기 때문에 조합이 있기 때문에 판로가 좋죠. 좋은 농산물이 있지만 판로 개척이 힘들어 그동안 애로 사항이 많았던 농민들. 농민들의 이런 고민을 들어준 곳이 바로 협동조합이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과연 농민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조합원들이 저희가 소매를 어느 정도 하니까 그 직접 하는 판매량보다 소매하는 양이 많으니까 더 수월해졌죠. 올해 같은 경우는 5톤 정도 소매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생과 이주로 이제 오미자를 모두 판매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조합에서 소매를 좀 어느 정도 좀 담당을 해가지고 소매를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조합원들은 농사에 열중을 하고 우리는 판매에 열중을 해가지고 장수군 오미자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고 품질의 오미자 생산을 돕기 위해 판로를 담당한 오미자 조합. 덕분에 농민들은 농산일에 집중할 수 있어 좋고 조합은 판로 개척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생산한 생과를 소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설탕하고 오미자하고 1대1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오미자 당절임뿐 아니라 생오미자, 오미자청, 오미자즙, 오미자 분말, 그리고 건 오미자까지 오미자와 관련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장수군 175개의 농가의 오미자들을 구입해서 가공부터 판매까지 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보니 오미자 가공식품은 해마다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절임한 거, 짠 거, 액기스를 여기다 도번개도 부어가지고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 제품들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오미자는 여러 종류의 해독작용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눈을 맑게 해줄 뿐 아니라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전통차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건강차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농가들이 청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니까 병으로 된 유리병 세트라든지 이제 아니면 1.5리터 청 아니면 파우치 선물용으로 좋으니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원장한 마을 오미자는 장수군 직거래 판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 멀리 있는 고객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톤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농가가 그 생산한 오미자 수입에서 저희가 그 수매량을 많이 못하거든요. 많이 전체적인 물량에 비해서 그 수매량을 많이 수매를 못하니까 이게 재정적인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5년 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농민들에겐 더 많은 수익을 그리고 고객들에겐 질 좋은 제품을 전하기 위해 조합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명절 앞두고는 항상 그 바쁘게 가온 공장이나 이 생과 주문 그다음에 절임 당절임 주문이 많아서 항상 바빠요. 사람들 이렇게 찾는 반응은 좋죠? 엄청 좋죠. 그 여름에는 최고의 음료수죠. 갈증에서에는 최고예요, 최고. 앞으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왕됐으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오미자 조합이 이제 발전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하려고 하고 오미자 농가들도 오미자를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믿음과 열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그들만의 자원과 기술로 내일의 희망을 그려가는 당신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